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는데 충북과 국토부의 반대로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충북의 발목 잡기, 또 정부의 반대가 직접 원인이지만 세종시의 정치력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자체마다 숙원 사업 한두 개는 해결해 준다는 취지였는데 세종시는 숱한 현안을 제쳐두고 청주와의 고속도로 연결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세종이 아닌 충북에 유리한 것으로 추후 KTX 세종역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됐습니다. 당시 충북은 충북선 고속화 등 13조 원대 6개의 관련 사업들을 얻어냈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에 따라서 충북이 발전해서 소외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 더 이상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외에도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더 이상 세종역 설치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며 여러 차례 자신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1년여에 걸친 KTX 세종역 타당성 용역에서 빛이 0.86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고 발표 내내 충북을 배려했지만 인근 충청권 지역 시도와 협의를 해서 세종역은 오송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충북도는 세종시의 바램과는 반대로 이번에도 세종역 절대 불가를 천명했습니다. 국토부도 이번 타당성 용역은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며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서 세종시로서는 수모를 겪은 셈이 됐습니다. PC 0.86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이 세종시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첫 번째 타당성 조사 뒤 3년의 시간이 있었고 또 논리도 충분했지만 이를 구체화할 현실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KTX 세종역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은 확보했지만 이를 이끌어갈 정치력은 부족했습니다. 세종시의 정치력은 행정수도로 가는 이 도시의 위상과 차이가 한참 있어 보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